여러분, 이것은 행운의 머랭쿠키입니다. 지아씨 플레이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올해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. 오늘은 도안 없이 머랭쿠키를 접을 건데요. 정사각형 9cm 색종이로 접을 거예요. 시작해 볼까요? 먼저 반을 접고 또 반을 접고 반으로 접어줍니다. 가위로 두 칸 잘라주세요. 잘라낸 조각은 이런 식으로 접어줄게요. 그리고 연필로 날개를 그리고 가위로 잘라줍니다. 펼쳐서 반으로 접어주고 아주 중요한 조각이니까 잘 보관해주세요. 큰 조각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접어줄게요. 그럼 이렇게 쫙 펼쳐지는 느낌이죠? 지그재그로 접은 조각 위에 아까 잘라놓은 아주 중요한 조각을 올리고 날개를 따라 그려줍니다. 그리고 가위로 잘라주세요. 그 다음에 펀치로 구멍을 뚫어줍니다. 아까 그린 날개 안에 구멍이 들어가야 해요. 튀어나오면 안 돼요. 조각을 펼쳐주고 한 방향으로 접어서 정리한 다음 풀로 붙여서 꽃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처음에 색종이 자르고 남은 부분은 메시지란으로 활용하면 돼요. 간단하게 메시지를 적고 잘 접어서 꽃 안에 넣어줍니다. 꽃잎들은 안으로 살짝 말아주고 준비한 끈을 꽃잎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차례차례 끼워주세요. 색종이가 얇으니까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끈을 잡아당겨서 리본을 묶어줍니다. 그러면 색종이 머랭쿠키가 완성돼요. 두 번째부터는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색종이를 반으로 접고 또 반을 접고 위로 올리고 뒤집어서 또 위로 올려주세요. 그리고 아까 사용한 아주 중요한 조각을 다시 가져와서 연필로 따라 그려줍니다. 가위로 잘라줄게요. 구멍도 뚫어주세요. 색종이는 얇아서 한 번에 펀치로 뚫을 수 있답니다. A4 용지는 힘들어요. 접힌 조각을 펼친 후 가위로 두 칸 잘라줍니다. 한 방향으로 접어서 정리해주고 풀로 붙여서 꽃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메시지를 간단하게 적고 꼬깃꼬깃 접어서 꽃 안에 넣어줄게요. 꽃잎들도 안으로 말아주시고요. 끈은 꽃잎 바깥에서 안쪽으로 차례차례 끼워줍니다. 색종이가 생각보다 얇아서 끈 묶을 때 조심해야 해요. 묶다가 찢어질까봐 조금 무서웠어요. 아무튼 두 번째 색종이 머랭쿠키도 완성되었습니다. 여러 개 더 만들었는데 색감 너무 예쁘죠? 머랭쿠키 통은 재활용했어요. 차곡차곡 담아주면 행운 메시지가 담긴 머랭쿠키 이색 편지가 완성돼요. 근데요, 행운 메시지를 열어봤는데 잉크가 다 번졌네요. 여러분, 잉크펜 사용할 때는 잉크를 잘 말리세요.
머랭쿠키 통이 없다면 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음료 사 먹고 통을 씻어서 재활용하면 돼요. 대용량 커피컵이라서 머랭쿠키가 한참 모자라네요. 더 접어서 채워야겠어요. 저는 이만 머랭쿠키 접으러 가보겠습니다.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